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 사용하는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팔레트도 되게 마음에 들고, 오늘 화장도, 나쁘진 않게 잘된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바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인트로랑 뭐 이런 거 따로 없고요. 그냥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기초하고 스킨케어, 선크림까지 지금 다 바른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프라이머는 스틸라의 원스텝 프라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신촌에서 하는 오빠 뷰티 콘서트인가? 무슨 행사를 가게 됐어요. 요즘에 홀리데이 시즌이잖아요. 오빠에서도 홀리데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가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이렇게 찹찹찹 두드려서 흡수를 열심히 시켜주고 빠르게 해야 되니까 쿠션을 사용할게요. 정샘물의 쿠션 실러. 저는 맨날 이거랑 컨실 쿠션이랑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두 개가 완전 다른 브랜드 거잖아요. 근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두 개가 맨날 헷갈려요. 이 쿠션은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바르자마자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특히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가지고, 빠르게 화장을 해야 할때 가장 자주 쓰게 되는 쿠션이에요. 좀 쌀쌀하지만 너무 막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닐 그런 날씨에 쓰기에 진짜 딱 좋아요. 이렇게 일단 한겹 커버를 하고 또 조금만 살짝 묻혀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양 조절하는 면에서 좀 양을 조절한 다음에 커버를 더 올리고 싶은 부분에 한번더 올릴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열면은 컨실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컨실러가 커버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쓸만해요. 그래서 얘를 해가지고 아주 얇게 살짝만 올릴게요. 광원대뼈 있는 이쪽에 저는 되게 뭐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리면 약간 광채도 살아나면서 커버도 살짝 높여지고, 그리고 나서 다크서클을 가려줄 아이다 코스메틱의 원더펜 컨실러. 요즘에 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딱 눈가에만 이렇게 밝은 핑크 컬러의 컨실러를 얹어주고, 쿠션 퍼프로 그냥 살짝 두드려서 경계만 펴주고 좀더 밀착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쫙 달라붙는 밀착력이 엄청 높은 컨실러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좀 나중에 블렌딩을 하면 너무 고정이 돼서 경계가 잘안 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크서클 컨실러는 올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쫙 펴야 돼요. 눈가에 끼어있는 파운데이션을 잘 풀어주고 파우더를 해서 눈가만 살짝 고정을 시킬게요. 소내추럴의 메이크업 홀딩 피니쉬 파우더 픽서. 요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는 진짜 여름에 진작 썼어야 됐는데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왜냐면 얘가 유분기를 정말 하나도 없이 뽀송하게 잡아주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피부에 뭉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되게 가볍고 얇은데 엄청 유분을 잘 잡아줘요, 매끈매끈하게. 그리고 턱 라인도 따라서 한번 유분기를 좀싹 잡아주고요. 헤어라인도. 그리고 요 퍼프 있잖아요. 요 조그마한 퍼프 끝에다가 이 파우더를 묻혀서 눈 밑에를 한번 매끈하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번지지 않습니다, 눈화장이. 그리고 눈썹을 그려야겠죠? 인가의 아이브로우. 오늘은 초코브라운 컬러. 항상 하는 것처럼 눈썹을 빗어서 결을 정리를 해주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썹을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려볼게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집중하느라 말을 못하겠어. 되게 짝짝이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짝짝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가 더 긴가? 아닌데? 여기가 너무 말려있나? 약간 균형을 맞춘 다음에, 완벽하진 않은데, 이 눈썹 앞머리를 또 풀어서 이 앞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게요. 여기는 그냥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쓱쓱 빗으면 돼요. 투쿨푸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먼저 콧대부터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림자를 빡 넣어준 다음에, 이 콧대에 음영 넣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딱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이렇게 바깥으로 피면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냥 대충 히리릭 해도 좀 자연스러워지긴 하는데, 음영 넣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라인을 그냥 그린 다음에 걔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쭉쭉쭉 끌고 가서 여기까지 한번 1차적으로 눈두덩이까지 음영을 넣어주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쿨을 좀 짧고 가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약간 깎아요. 코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코 볼은 절대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코가 크고 콧볼이 되게 땡땡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콧볼에 쉐딩을 넣으면 저는 오히려 더 부각이 돼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기 요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일자로 음영을 넣어요.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V자로 막아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입술 밑에도 남은 걸로 쉐딩 한번 넣어주고 얼굴 외곽은 그냥 가볍게만 할게요. 전 요즘에 얼굴 외곽에 쉐딩을 잘안 하고 다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이 팔레트를 어제 택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색 구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원래 오늘 이걸 쓸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얘는 블랭크라는 브랜드의 섀도우 팔레트이고요. 되게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일단. 얘는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얘는 특이한 게 주의사항 같은 게다이 안쪽 면에 적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이 박스를 뜯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뭐 다른 거랑 똑같겠죠, 뭐. 그래서 얘는 블랭크의 무드 1호 섀도우 팔레트고요. 케이스는 무광의 약간 이런 고급진 느낌의 케이스고, 이렇게 좀긴 팁브러쉬가 들어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빼고, 컬러 구성은 이렇게 해요. 전체적으로 약간 피치 브라운빛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컬러감이고,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컬러가이즈 카페인홀릭이랑 색감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카페인홀릭보다는 좀더 옅은 느낌이 들어요. 데일리로 쓰기에 되게 적절한 컬러감이랑 글리터, 뭐 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뭐부터 써볼까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톤이 통일되어 있어서 어떤 조합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약간 살구빛이 도는 파스텔 톤 느낌도 살짝 나고 약간 흰빛도 감도는 요 피치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채도가 막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쨍하진 않아서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언더에도 그냥 남은 걸로 쓱 지나가주는데, 와, 생각보다 발색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지금 바르는 이 컬러는 약간 오렌지빛 같은 느낌도 있어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괜찮은 컬러인 것 같고, 발색은 되게 잘 되는데 블렌딩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그렇게 막 엄청 곱게 블렌딩이 쉽게 샤라락 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완전 화장 처음 하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컨트롤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그래서 오늘은 눈을 좀 길게 빼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려면은 섀도우를 눈꼬리까지 길게 미리 음영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총알 브러쉬를 가지고 왔는데, 요 조금 진한 약간 진저 브라운 같은 요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안쪽에 음영을 한번더 넣을게요. 이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털어냈을 때 컬러가 좀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쌍꺼풀 안쪽으로만 음영을 넣고, 이 뒤쪽으로 꼬리를 좀더 빼고. 근데 발색이 진짜 한 번만 해도 되게 진한 편이다. 근데 이렇게 좀 짙은 컬러를 사용을 해도 가루날림은 없어요, 지금. 밀착력이 되게 좋은가 봐요. 여기 위에를 경계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오렌지빛이 좀 많이 도네요. 그냥 생각보다 채도가 좀 높은 느낌? 약간 초록빛 또는 골드펄이 섞인 이 브라운 컬러로 한번더 진짜 진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찍은 이 골드펄이 있는 브라운 컬러랑 아까 전에 바른 브라운 컬러랑 크게 색상 톤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는 눈 꼬리 쪽에만 음영을 넣어주고, 삼각존에도 음영을 넣어서 조금 더 깊어 보이게,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좀 풀어가지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요렇게까지 음영을 깔았고, 요렇게 엄청 진한,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눈꼬리 쪽에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샤샤샥 그려주고 걔를 위로 펴줍니다. 위로 이렇게 통통통통 튕기듯이 해가지고 펴줍니다. 눈 앞에 이렇게 음영을 넣으면 눈이 좀더 앞뒤로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걸로 삼각존에 슥슥슥슥 열심히 터치를 해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요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더 풀어서 경계를 좀더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엄청 예쁜 글리터들을 좀 올려볼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컬러를, 너무 예쁜데? 잠깐만,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 컬러를 얹어볼게요. 얘는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눈두덩 가운데에 콕 찍어서 양옆으로 블렌딩. 펄들은 게 확실히 밀착력도 좋고 블렌딩도 좀잘 되네요. 그리고 바를 때 약간 매끈매끈 촉촉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펄감이 그렇게 막 엄청 과하게 화려하지는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데일리로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요? 언더에다가 요거 발라볼게요. 얘는 일보다 좀더 핑크에 약간 골드펄 들어있는 섀도우인데 약간 쉬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약간 새틴 같은 광택의 펄감이네요. 예쁜데 뭔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그 눈두덩에 이 컬러를 살짝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얹어볼게요. 얜 약간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에 들어있는 그 크리스탈 글리터 같다. 얜딱 눈두덩이부터 요 뒷부분까지만 살짝 하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아니다, 티가 나는구나. 엄청나게 얘가 펄감이 제일 크네요. 짠, 요렇게 섀도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밀리마주의 슈퍼스테이 무슨 붓펜 라이너? 뿌리를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아이라인을 좀 꼼꼼하게 빼고 올게요. 아이라인을 그리긴 했는데 좀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라인 그린 거 진짜 아직도 어려워요. 오늘은 그렇게 막 수정하고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빠르게 포기하고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제가 정말 잘 쓰는 거. 우빠의 울트라 플렉스 마스카라. 근데 얘를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티슈에다가 살짝 닦아내가지고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쓸게요. 얘가 막 엄청 뭉치는 타입은 아닌데 쓰다 보니까 약간 굳어가는 건지 살짝 뭉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쓸 때마다 닦아서 쓰고 있어요. 오늘 블러셔는 스텔라의 거베라.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약간 톤 다운된 살구 피치빛 이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볼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거는 손으로 펴도 잘 펴져요. 근데 손에 이렇게 끈적하게 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쿠션 퍼프를 이용해서 그냥 필게요. 이게 되게 제형이 쫀득쫀득해요. 그래가지고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블렌딩도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블러셔까지 했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섀도우 팔레트가 좀 뽀얀 느낌일 것 같아서 거베라 이렇게 뽀얀 컬러를 가지고 온 건데 그렇게 뽀얗지 않아서 약간 애매하네요. 어쨌거나 하이라이터는 맥의 라이츠 카페이드 하이라이터 추천 영상에서 얘기했던 제품인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진짜 좋은 하이라이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광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광채가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도자기광이에요. 근데 가루가 엄청 많이 날려요. 가루가 진짜 많이 날려요. 그리고 마무리로 립 바를 건데 오늘 또 뿌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뿌빠 립을 가지고 왔어요. 뿌빠의 메이드 투라 스틸 립 듀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 발색 영상도 올렸었거든요. 그것도 봐주세요. 왜냐면 이게 진짜 진짜 좋아요. 컬러는 매트한 거고 이 글로스 탑코트가 유리알 광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탑코트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바르면 진짜 예뻐요. 아,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8호예요. 이것도 컬러마다 이름이 있긴 한데 여기 통에 안 쓰여져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경계를 살짝 풀어주고 너무 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MLBB 컬러인데 이립 컬러 제형이 딱그 리퀴드 립스틱 제형이거든요. 립 컬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바르고 나서 빠르게 펴주고
이렇게 말라갈 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픽싱이 돼서 매트해져 갈 때쯤에 입술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좀 지저분하게. 그래서 이거는 바를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좀 기다리는 거. 마를 때까지. 근데 이게 이렇게 마르고 나면 묻어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엄청 세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묻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묻어나지 않아요. 이 탑코트를 바를 것입니다. 이 탑코트가 사실 진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코트만 따로 팔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바로 유리알 광택. 진짜 입술이 엄청 탱글해 보여요. 그리고 이 매트 리퀴드 립스틱만 발랐을 때는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 탑코트를 딱 바르고 나면 주름 부각이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보면 엄청 진짜 유리알 같은 진짜 매끈해요, 광이. 근데 이 탑코트는 유리알 광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묻어나긴 해요. 컬러만 절대 안 묻어나고, 이 글로스만 조금 묻어나는 정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화장은 다 끝이 났으니까 저는 옷을 입고 올게요. 오늘 빨래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옷을 입고 와가지고 빠르게 마무리 인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오늘도 나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니트를 입었는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새로 샀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이거 그냥 11번가에서 아무거나 보이는 걸산 건데 사진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르고 재질도 달라 보이고 뭐 핏도 되게 다르고 사진에서는 되게 방방한 핏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그래도 뭐 샀으니까 대충 입어야죠.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다 했으니까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느낀 건데 약간 눈이랑 볼이랑 입이랑 색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지 않아요? 눈만 너무 오렌지고 입술은 또 너무 핑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